하나님을 오해하고 완전히 욥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자기의 처지가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그 영적 그 투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하여 심히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라는 심각한 불평을 하고 거의 하나님을 떠나버릴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으로 욥기를 끝내겠는데, 욥기 3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엘리후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욥이 약간 꾸중을 듣습니다. 욥이 듣고 욥이 엘리후의 그 반박을 듣고도 아무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욥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까지 한 그 욥의 모든 말을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들을 욥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욥이 한 말은 다 옳은 말인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욥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지만 욥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혀 뭐예요? 숨기지 않고 자기 느낌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고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은 욥만큼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꾸 뭐라 그래요? 아주 자기들은 욥보다 뭐예요?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욥을 자꾸 꾸짖고 아무도 모르면서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또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표현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쪽에는 아주 점잖은 것 같지만은 욥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주 완전히 또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점에 있어서 욥하고 이 세 친구가 다른 점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욥과 세 친구의 공통점은 욥이나 이 세 친구들이나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예, 조건적인 분이다. 말 안 들으면 제재만 풀주는 분이다. 자, 이제 드디어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그 반박을 하지 않자 하나님은 욥의 마음이 이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솔직하게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잘못한 말이다. 무지하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욥 자기 생각대로 떠들어댄 말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하나님이 욥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욥을 평가하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욥기 40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스스로 너 자신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한다. 너는 옳고 네가 옳기 때문에 나는 뭐야 하나님은 야 의롭지 않다라고 네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거는 큰 죄요. 응? 욥 자기가 얼마나 선하며 착하며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런 참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틀렸다, 틀려먹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욥은 시종일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아까 욥기 38장에서는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러는 자다. 그 다음에 너는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나를 불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했다. 딱 이렇게 이제 나를 불의하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래 놓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심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네가 잘난 게 뭐냐? 네가 더 훌륭하고 네가 볼 때 나는 의롭지 못한데 그렇다면 나는 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욥은 욥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할 때 욥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도 평가하고 자기도 평가해요. 네? 무엇을 중심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또 하나님을 평가해요. 도덕성입니다. 아시겠죠? 도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나보다 사실 더 못한데, 얘네들은 뭐예요? 고통도 안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자꾸 대하는 것. 종교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도덕성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성이 좋은, 선한, 자기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벌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점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라고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것.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혀 이 욥과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도덕성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네가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게 핵심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도덕적으로 따지고 들 때는,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나 피조물인 나 인간이나 어떤 위치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드신 뭐예요? 창조주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도대체 뭐 나는 나쁜 짓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다. 이거는 동등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도덕성을 욥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 터치하지 않을까요? 도덕성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해봐야. 욥에게 통합과 안 통합과. 욥은 자기가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완벽하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덕성을 들고 나올 때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얘기할 때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도덕성을 들고 나왔어. 그래서 이 도덕성 논란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참 지금 현재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낙태를 금지시키겠다. 뭐 동성연애가 어떻고 하면서 자꾸 이런 신앙에 있어서 논쟁들이 전부 다 무슨 논쟁이에요? 도덕성 논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모든 천사들과 인간을 어떻게 해?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면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네,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뭐예요? 도리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섬기려고 창조하셨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사사건건 섬김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섬기시려고 창조하신 분을 놓고 도덕적으로 운운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웃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 여봐,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듣게 됐냐? 그러면 여봐, 다시 생각해봐라.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한 창조주다. 그 창조주라는 것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창조한 것이고, 그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 뭐예요? 돌보기 위하여. 그리고 섬기기 위하여. 누가 나를 섬길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섬겨야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욥이 대등한 관계에서 도덕적인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창조주와의 인간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의 이치를 그르쳤나.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뭐예요? 이치를 그르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그래서 지금 종교계에서 동성연애를 뭐 인정하느냐 반대하느냐 데모를 해야지 막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는 동성연애자를 인정했다 뭐 이래서고 그러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래서고. 이런 도덕적 논쟁에, 그 도덕적 이슈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병가르기가 되고, 투쟁하고, 이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저런 문제 가지고 맨날 따지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주로 보는 그런 새로운 안목을 가져서 결국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도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 여러분이 여기 이제 뉴스타트에 접하기 전에는 암 진단을 턱 받았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탁 나가는 게 도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시면 도덕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탁 강의를 들어보면, 와, 김정은이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하나님이 김정은이 T세포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김정은이 몸에 생긴 암세포도 죽이시는 분이네? 왜?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김정은이도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섬기시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무엇으로 보는 창조주시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고, 사랑 안에서는 도덕이란 것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는, 아기가 엄마한테 좀 뭐예요? 좀 떼서도 뭐예요? 그걸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웃기잖아요. 아무리 떼를 써도 어떻게? 사랑하는 엄마나 사랑하는 아빠는 그거를 귀엽다고 봐주는 거지. 그리고 떼쓰는 아이도 뭐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어도 나를 절대 도덕적으로 못된 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걸 믿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사랑과 믿음 속에서는 구태여 도덕률을 가지고 따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다 사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 율법은 도덕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오면 그 모든 율법은 다 해결되어야 안 돼요. 다 해결되는 거죠. 구태여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말할 필요 없어. 사랑,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싸움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욥에게 되새겨 줍니다. 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던 너를 있게 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뭘 너 조금 잘못한 거 그 이쁜 처녀 찾아봤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벌 주겠나? 말도 뭐요? 안 된다 이거야. 그 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그 사랑의 이치를 너는 모르는 무지 속에 살고 있고, 그 이치를 도리어 네가 의롭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욥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다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했을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했다. 자, 그래서 뭐 다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 그래서 39장 가면 이제 뉴 스타트가 나와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다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안 맞은 시간에 뭐예요? 임신이 되고 새끼가 태어나도록 해서 내가 이 온 생태계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 자가 나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성을 떠나서 무슨 창조주로서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뉴스타트 하고 나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해도 하나님은 역시 부지런히
김정은이도 돌보시고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돼. 그렇죠. 자, 타조 얘기도. 타조는 알을 땅에 그냥 버려둡니다. 타조는 알 놓고도 어떻게 해? 안 품어요. 왜 안 품어요? 워낙 더워가지고 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조 알을 알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다 순서대로 켜서 엄마 타조는 새끼를 보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엄마 없이도 타조 알 속에서 유전자를 다 조절해가지고 새끼, 애기 타조들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40장 여호와께서 이제 욥이 여호와께 이제 대답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욥이 깨달았어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제 욥이 자기는 한낱 무엇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깨닫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욥은 아주 목에 힘 꽉 주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는 것을 깨닫고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때까지 한 말 생각하니까 뭐야? 자기가 형편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다. 그러면서 욥이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뭐 천둥 소리 이런 거. 그러면서 다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자 쭉 이제. 또 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 최종장 욥기 42장.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이시며 뭐 악어고 사자고 독수리고 타조들이고 간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욥이 이제 다 듣고 나는 도덕적으로만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 그것만 하나님한테 폼을 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놀라운 그 사실, 그 이치를 내가 어둡게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욥이 여호와께 이제 말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옵시며, 자 조금 좀 쉬운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놀라워서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이야. 조금 더 쉬운 말로 봅시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죠.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을 가리는 그 자가 누구냐고,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제가 입을 놀려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불거렸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이제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저는 무지투성입니다. 아시겠죠?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뭐요?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항상 무서워하고 내가 이거 저기 오는 저 이쁜 처녀를 쳐다봤다가는 하나님한테 혼쭐 나겠지.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그 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덕성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대. 뭐 들었습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가르치기만 해서 뭐를 듣고 뭐를 가르쳤을까? 지나가는 여자를 자꾸 쳐다보지 말라. 쳐다봤다가는 뭐요? 벌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했고 하나님은 지금 시시각각 모든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과 동물들과 모든 생물체들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로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마침내 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이라는 사실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 저 오연숙 씨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조금 안 그긋해, 이제. 그래서 그거 좀 들으라고 아들을 부른 것 같은데, 좀 생소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암 환자들한테는 잘 들리는데, 이렇게 아들 좀 건강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근데 한, 뭐, 온 김에 한번 들어보자.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 자기가 옳다고 떵떵거리던 욥이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떵떵거리는 욥이 드디어 내가 스스로 한하고, 진짜 한하고라는 번역이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영어 성경을 한번 보죠. I abhor myself. 이게 abhor란 말은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조금 쉬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다 abhor. I despise myself. 이건데, 아, 자기가 가소롭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렇죠? 욥이 이제 진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뭘 잘못하고 계시고, 자기처럼 이런,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도, 아무, 말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올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 올리면서 하나님을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소리를 지껄였던 자기가 despise라는 가소롭다는 거죠. 가소롭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욥이 납작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세 친구 중에 하나죠. 하는데 욥을 제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자, 그러니까 너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뭐요? 두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 그 어떤 분들은 자꾸 엘리후도 내 친구인데 엘리후도 친구라고 자꾸 그래. 여기 딱 보면 친구는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선지자가 맞다.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그 너희 세 명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뭐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하다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욥이 한 것 같이 옳은 것을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보면 옳게 말하지 않았다. 공동 번역을 보면 욥처럼 뭐예요? 솔직하지 못했다. 이게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욥은 그래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솔직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 속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싶은 그대로를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지독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고쳐줄 수가 있는데 자꾸 위선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무슨 상당히 사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나의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 드려 주리라. 그러면 그의 기도를 듣고 나는 너희를 크게 벌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얘기를 할 때 나의 종 욥처럼 솔직하게 하지 못한다. 자, 이제 제사 드리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물이 뭐예요? 수소 일곱 마리요. 수양 일곱 마리야. 야,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네. 양고기, 소고기 실컷 드시고, 이제 이 세 친구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적이지. 그러면 수소, 수양, 이런 재물들은 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재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수양을 죽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정말 형편없는 욥의 세 친구, 너희들을 위하여도 내가 보낼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제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빌닷과 소바르는 분부대로 했고 욥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기꺼이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를 드리니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이때까지는 욥하고 그 친구들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서로 그냥 서로 그래 네 잘났냐 네가 뭐 잘났는데 했으면서 서로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창조주의 사랑은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아, 욥이 자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 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아, 결국 사랑으로 설득시켜서. 그러니까 설득시켜서 드디어 자기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욥이 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회개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그거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 내용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영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욥의 회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로우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으로 잘 대해주면 그 사랑이 우리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지. 이게 아니다. 뭐를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단 뭐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시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회개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구원한다.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가는 사람들이 뭐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겠네?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멸시하는 거야.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무조건적 사랑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 은혜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이미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를 다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제가 자꾸 말하지만 뉴질랜드 여행비가 환불되었습니다 할 때 이야! 이제 나는 뉴질랜드 가는구나 할 때 드디어 기꺼이 뭐요? 체력 단련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틀이 탄 거죠. 기쁨도 없고, 그렇죠? 이제 성령을 거부했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시한다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알곡이 아니고. 그래서 알곡은 열매를 맺는 게 알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맺어집니까? 성령이 있어야 맺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성령 없이 그죠? 아, 나는 이제 교인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 열매는 주위 사람들이 보면 다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엄마가 훨씬 덜 까다로울 거야. 혹시 또 까다로워지거든. 엄마 열매가 안 보여. 그래.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걱정도 덜 해. 옛날에는 막 사사건건 막 사사건건 걱정 아니야.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사사건건 아마 걱정하다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어. 그럼요. 뭐 성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걱정.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렇지? 걱정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딱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들아, 나는 이제 너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나는 너 걱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내 걱정 하지를 마라. 네, 이제 이런.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그 놀라운 새로운 관계. 네. 자.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이거는 굉장한 뭐예요? 성령의 열매야. 이제는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게 되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욥에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욥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 드리니. 기도를 드리니 이제 그동안 욥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가셔야 돼. 자,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네? 자, 물론 유전자 켜지죠. 근데, 이제, 이 기도 드리는 순간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순간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지금 무엇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투쟁이 붙었어요? 예. 네. 지구상의 인간과 이 지구의 뭐예요?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욥이 원수를 그 미워하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해 내셨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투쟁에서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참 욥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이 다 놀라운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저 나는 운이 나빠서 샹 너무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이런 뜻이 뭐예요? 이런 단순 무식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보야, 네가 잃어버렸던 재산 이거 다 회복시켜 줄 테니 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보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욥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왜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회복시켜줘. 이제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위하여.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니까 욥이 좋아가지고 아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다. 회복이 되지 않아도 자기의 그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요? 원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야훼께서 욥의 소유를 전부 다 뭐요? 두 배나 더 그의 동생들과 누이들도 그의 옛친지들이 찾아왔다. 이 사람들 어디 갔었어요?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던 사람. 아시겠죠? 왜? 창피했어. 우리가 존경하던 욥 아저씨가 저렇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 그래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동안 야훼께서 욥에게 낸 잔이 얼마나 괴로웠냐고 동정한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저마다 돈을 주고 금반지를 끼워줬다. 참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나 이 친척들은 아직도 뭐예요? 조건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어떻게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자신부터도 제가 암 공포증으로 그렇게 고생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처럼 암에 걸려서 고생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알 수 있게 됐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은혜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 그것의 가치를 두셔야지. 아이, 재수없이 너무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직장도 관두고, 뭐 돈도 못 벌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뭐예요?
나중에 다 다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만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데 정말 그냥 편안하게 호화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요. 또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면 그거는 못 사는 것이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결국은 이 지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욥기에서 배운 것처럼 정말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솔직할수록 솔직한 한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욥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금적근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승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